자, 이어서 수비상과 기록상 시상입니다. 시상은 손준영 조화작 전무님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 수비상과 기록상입니다. 자, 수비상은 전체적으로 수비 안정감을 주었던 선수, 기록상은 시즌 동안 인상적인 기록을 남긴 선수에게 드립니다. 자, 수비상의 주인공은 두산 베어스 정수빈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정수빈 선수는 폭넓은 수비 범위를 바탕으로 잠실의 외야를 단단하게 지켰습니다. 다이빙 캐치는 이제 정수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트레이드마크가 됐는데요. 자, 수비상에 빛나는 두산 베어스 정수빈 선수 축하하고요.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정수빈 선수 역시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일단 이렇게 수비상을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야구할 때 가장 빛날 수 있었던 건 수비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을 항상 자부심을 갖고 또 내년에도 꼭 이 상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탄을 자아내는 수비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정수빈 하면 다이빙 캐치인데 이런 수비를 잘하는 정수빈 선수만의 비결이 있다면요? 비결이라고 하면 웃기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건 수비 덕분인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런 간절함이 또 멋진 수비를 만들어냈던 거군요. 또 마지막으로 아까 이영하 선수가 형들이 잘생기고 야구도 잘하는데 1등이 정수빈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수빈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이제 영하나 저희 때문에 덕주나 뭐 형범이나 이런 어린 선수들이 더 많이 또 인기가 있고 또 저희 두산 베어스에 그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팬들이 많이 찾아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후배들에게 한마디 한다면요? 네,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더 열심히 해서 팬들한테 항상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또 저희가 좋은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또 배워서 두산 베어스를 항상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더 멋진 수비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빈 선수와 김상수 선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죠. 수비상과 기록상 축하드립니다.